미친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 괜찮다. 캐주얼한 느낌이 드는 원피스랑 가디건 두 개에 11,000원? 뭐 하는 거야 도대체. 14,400원? 이게 뭔가 했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제가 지그재그에서 무지성으로 갖고 싶은 것들 쇼핑을 한번 해봤는데요, 가격은 한 50만원어치 정도를 골랐고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와, 제가 너무 많이 사서 지금 제가 뭘 샀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원래는 하루를 더 일찍 하고 싶었는데 몇몇 개가 배송이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미뤄뒀습니다. 뭐부터 개봉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랜덤으로 한번 뽑아볼게요. 아, 이거 기대했었지. 자, 요거는 크림치즈 마켓에서 니트 가디건이랑 셔츠랑 같이 세트로 해서 44,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이게 지금 크림치즈 마켓에서 인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지금 셔츠 보니까 크치 메이드라고 적혀있는데 요 셔츠는 크림치즈 마켓에서 자체 제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가디건에는 메이드라고 안 적혀있네요. 자, 먼저 셔츠를 뜯어보면, 자, 셔츠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약간 크롭한 기장감의 셔츠예요. 그리고 셔츠 원래 이 자체가 좀 쭈글쭈글해 보이는 이런 원단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보풀이 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원단인 것 같습니다. 컬러는 새하얀 화이트 컬러는 아니고 아이보리 컬러고요. 크림치즈 라벨이 달려있네요. 그리고 또 살짝은 뻣뻣한 원단이라서 하나 각도 좀 잘 잡아주고 소매에는 단추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여기가 살짝 이렇게 좀 가오리 핏이고 소매에는 이렇게 핀턱이 잡혀있어요. 기장이 좀 짧기는 한데 완전 그렇게 크롭한 느낌은 아니라서 뭐 다른 가디건이랑 베스트랑 같이 레이어드를 하기에는 완전 제격인 셔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디건도 한번 볼게요. 가디건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미니멀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 가디건이 좀 특이한 점은 이렇게 단추가 있잖아요. 근데 이 단추가 안 보이게 여기를 이렇게 한 번 더 덮어줬습니다. 그래서 더 심플하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왼쪽 소매에 이렇게 램스 울 라벨을 하나 달아줬는데요, 이 가디건은 울 50%, 나일론 35%, 폴리에스테르 15%에서 울이 50%나 혼방이 된 가디건입니다. 오, 근데 두 개 세트 해가지고 44,000원이면 진짜 괜찮은데? 그죠? 셔츠 위에다가 이걸 한번 입어보면, 난 이렇게 가디건도 한번 입어봤는데요, 이거 진짜 괜찮다. 근데 제가 오늘 앉아서 이걸 하울을 하려고 했는데 앉아서 하려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좀 일어나야겠어요. 아, 안 되겠다 이거. 자, 이렇게 일어서 봤는데요, 마네킹이, 제가 이번에 마네킹을 바꿨거든요. 팔이 생겨가지고 너무 좀 인간 같다. 필릭 휴먼. 아무튼 저 이거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안에 입은 셔츠도 마음에 드는데 이 가디건 핏이 진짜 미친 것 같아요. 단추가 여기까지만 달려있어서 이걸 딱 잠갔을 때 여기가 살짝 이렇게 트림이 들어가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쁘고, 그리고 셔츠랑 딱 매치를 하니까 이 가디건을 이렇게 살짝 좀 올려주면 이 셔츠 아랫단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같이 레이어드를 했을 때 이 기장감이 너무 찰떡이다. 소매도 보시면 이렇게 널널하고 핏도 살짝 이렇게 널널해가지고 데일리로 편하게 여기저기에다가 다 잘 어울리는, 셔츠 따로 가디건 따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어느 옷이랑 다 매치를 해도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뭐라고 하지,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필수템 같은 느낌이잖아요. 스쿼트, 슬랙스, 청바지 이런 데다가 다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이라서 하나쯤은 갖고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너무 만족스러운데요? 자, 그 다음 뭐지? 아, 귀엽다. 귀여운 스티커도 세 장 같이 넣어주셨어요. 여기서 제가 세 개를 샀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브이크롭 니트 21,000원에 화이트 컬러로 골라봤고요. 완전 크롭한 기장감의 니트예요. 아, 근데 여기서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샴푸 냄새?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 이렇게 손이 다 비칠 정도로 얇은 원단이고 이렇게 V넥으로 돼 있고 밑단 부분에 시보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어봤는데요, 근데 마네킹 왜 이렇게 부담스럽냐? 뒤돌아. 좀 돌려야겠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거 핏이 너무 예쁘다. 약간 제니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재질이 폴리에스테르 100이라서 이걸 딱 봤을 때 그렇게 비싼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10,000원대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핏이 너무 예쁘다는 거. 완전 스포츠 브라 마냥 이렇게 엄청 짧고, 그리고 V넥이 이렇게 딱 파진 것도 너무 예쁘게 잘 파줬어요. 섹시한데 그렇다고 너무 야하지 않도록 딱 적당하게 예쁘게 잘 만들었다. 소매는 살짝 이렇게 좀 길고요.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근데 이거 입고 뱃살이 찌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버튼 자켓 탑 세트 블랙 컬러 26,000원에 구입을 했고요. 오, 예쁘다, 예뻐. 26,000원? 괜찮은데? 자, 이렇게 생긴 상의를 구입을 해봤는데요, 딱 만졌을 때 놀란 게 여기에 이렇게 뽕이 들어가 있어요. 재질이 엄청 좀 탄탄한 그런 재질이라서 잘 늘어날 것 같지도 않고 쉽게 그렇게 망가질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느낌? 근데 이거 두 개가 붙어있나? 두 개 붙어있는 거구나. 저는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붙어있네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단추가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단추가 있는데 가슴 부분, 여기 쇄골 부분이 이렇게 파져있는 티셔츠예요. 일로 와봐. 여러분, 얘가 자꾸 이제 촬영하는데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친구 이름은 프라닭이고요, 병아리예요. 닭이에요, 닭.
가버렸으니까 얘를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입어봤는데요. 딱 입었을 때 느낌이 여기 왼쪽 뽕이 왜 이렇게 이질감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딱 일자 어깨를 만들어주는 그런 뽕입니다. 뽕을 만약에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이걸 싫어하실 수 있겠는데 만약에 저처럼 어깨가 좀 좁으신 분이라면 요 정도 뽕은 아주 예쁘게 잘 잡힌 것 같아요. 크롭한 기장감이라서 이런 점도 마음에 들고 되게 탄탄한 재질이라서 싼 티가 그렇게 안 나요. 26,000원? 이거 괜찮다. 스판기가 있어서 신축성도 괜찮고 드레시해 보이지만 요런 포인트로 유니크한 맛까지 같이 더해주는 티셔츠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스타킹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아이보리 컬러로 5,900원을 골라봤어요. 러블리하고 빈티지하고 유니크한 그런 룩에다가 요런 이제 아이보리 컬러의 스타킹을 같이 매치하면 그 느낌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서 뭐 이런 거를 하나쯤 갖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한번 골라봤고, 이거는 80데니아네요. 요렇게 생긴 스타킹이고, 제가 뭐 스타킹 리뷰를 지금 처음 해봐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뭐 스타킹이라서 별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손을 딱 넣었을 때 비칠듯 말듯 네, 요런 느낌입니다. 이거는 뭐 다음에 제가 코디할 때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신발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나는 신발이 이렇게 오는 거 처음 봤다, 야. 신발 이렇게 박스에 이렇게 오는 거 처음 봤어요. 아무쪼록 제가 이 신발은 작년 가을부터 살까 말까 고민을 했다가 안 샀는데 하나쯤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질렀습니다. 심플리 무드에서 31,000원 주고 구입을 했고요. 자, 이렇게 생긴 부츠인데 미들 기장으로 구입을 했고 굽은 한 1.5cm 정도 되는 것 같고 부츠를 한번 이렇게 좀 접은 듯한 그런 느낌인데 앞에 이렇게 커팅이 들어가 있어요. 둥글둥글한 스타일이고 이 부츠만 딱 신으면 어떤 룩이든 유니크한 맛을 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제가 실은 요거랑 비슷한 느낌의 부츠가 하나 더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되게 잘 신고 있는데 제가 이것도 작년에 하울을 하려고 하다가 어쩌다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하울을 못했었던 그런 부츠예요. 비슷한 느낌으로 생겼는데 스커트로 돼 있고 굽이 한 7cm 정도 되는, 얘는 앞에 트임이 없고 이렇게 약간 셔링이 잡혀있는 요런 부츠인데 이것도 저는 굉장히 잘 신고 있는데 이게 좀 굽이 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좀 페미닌한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 드는 요 부츠를 샀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 다른 부츠라는 거. 처음에 딱 느낀 점이 뭐냐면 이게 미들 기장이잖아요. 그래서 내 다리알이 훨씬 더 돋보일 수가 있다. 얇은 발목은 감싸주고 두꺼운 이 종아리 부분이 딱 보이기 때문에 다리가 더 두꺼워 보일 수가 있어서 이걸 신을 때는 검정색 스타킹을 신거나 여기까지 좀 올라오는 그런 양말이나 스타킹을 같이 레이어드해서 신어야지 이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되게 뭔가 뭉툭하고 무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전 요즘에 이런 느낌의 디자인들이 되게 눈길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게 좀 대중적인 느낌은 아니라서 나는 유니크한 걸 좋아한다, 남들과는 다른 걸 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또 봄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츠들이 아마 들어가서 잘 안 파는 데가 많을 거예요. 저는 요거를 봄까지 딱 신고 가을에 다시 꺼내서 신을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저는 정사이즈 235로 구입을 했는데 저한테 넉넉하니 아주 괜찮네요. 자, 그 다음. 이게 무엇이었냐. 위키드 클로젯에서 11,300원 주고 원피스랑 가디건 두 개를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원피스랑 가디건 두 개, 11,000원? 너무 저렴하잖아요, 여러분. 안 살 수가 없다, 이거는. 너무 궁금했다. 이게 컬러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은데 고민을 하다가 저는 핑크 컬러로 골라봤습니다. 이렇게 생긴 나시 원피스고 가디건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딱히 그렇게 포인트 될 만한 뭐 그런 건 없고 이 원피스가 저한테는 좀 긴 것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원피스 원단은 생각보다 조금 탄탄한 그런 느낌이라서 좀 놀랬고 가디건은 이렇게 V넥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 단추도 원단이랑 이렇게 컬러를 맞춰줬고 골지 느낌의 가디건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깜짝 놀랐다. 이거 두 개 세트에 11,000원? 정말 놀라운 가격이다. 이 원피스가 되게 얇을 줄 알았는데 좀 두꺼워서 놀랬고 그리고 색감도 약간 딸기 우유 같은 그런 빛깔로 해가지고 가볍게 나왔고 가디건도 나쁘지 않다. 근데 이거 가디건 단추를 풀을 때 저 되게 짜증났어요. 이런 마무리 같은 거는 정말 기대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한테 지금 기장감이 딱 여기까지 오거든요. 저보다 키가 좀 크신 분들이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 가디건 기장감이 조금만 더 짧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허리 라인을 이렇게 가려버리잖아요.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핏이 좀 보여야 되는데 이 가디건이 이 허리 라인을 딱 가려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일자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딱 요 정도로 크롭했으면 난 정말 좋았을 텐데. 근데 이거 생각보다 괜찮아서 놀랬어요. 가성비를 뛰어넘은 가성비다. 핑크색으로 되게 잘 고른 것 같아요. 이 컬러가 저한테 뭔가 좀 잘 받는 것 같아요. 더 뭔가 뽀샤시하게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랄까? 가디건 소매도 좀 이렇게 길어가지고 요즘도 마음에 드네요.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두 개를 한번 골라봤는데요. 메이비실크에서 구매를 했고, 먼저 이 청바지는 26,200원에 골랐습니다. 이렇게 생긴 청바지인데요. 앞에 이렇게 핀턱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약간 슬랙스처럼 각이 이렇게 잡히게 입을 수 있는 청바지여서 골라봤습니다. 데미지가 가 있고 뒷주머니에도 보시면 이렇게 데미지 처리가 돼 있고요. 아랫단은 굉장히 러프하게 커팅을 했네요. 근데 이거 단추구멍이 안 뚫려 있어요, 여러분. 아, 나 이거 내가 칼로 뜯어야겠다, 이거. 단추구멍도 안 뚫어주고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여기 특히나 배송이 너무 늦게 왔어요. 배송이 한 3주 정도 걸린 것 같거든요. 단추구멍부터 칼로 잘라줄게요. 가끔씩 이렇게 구멍이 안 뚫려서 나오는 이런 바지들이 있어요. 그 공장에서 만들 때 뒤틀림을 방지한다 어쩐다 해가지고 단추구멍이 이렇게 안 뚫리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 네, 종종 있습니다. 제가 칼로 단추구멍을 한번 뚫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직접 뚫어서 그런지 이렇게 좀 실밥이 튀어나오고 이상하게 돼버렸네요.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일단 이거 스판기가 너무 좋아서 정말 편해요. 쫙쫙 잘 늘어나고 청바지를 입은 게 아니라 슬랙스 입은 것 마냥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기장은 저한테 살짝 좀 길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스트레이트 핏인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살짝 좀 부츠컷의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잘 늘어나는 재질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허벅지라든지 엉덩이라든지 허리라든지 이런 걸 꽉 잡아주는 느낌은 아니라서 늘씬해 보인다 이런 느낌은 좀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대신 여기가 이렇게 핀턱이 들어가 있어서 시각적으로 이게 얻는 것보다 조금은 더 날씬해 보이고 조금 더 포멀한 그런 느낌이랄까? 자, 그 다음은 똑같은 데서 이 크롭탑을 구입을 했는데 14,400원이고 오, 굉장히 부드럽다. 너무 부드럽다. 이거 이불로 만들어가지고 덮고 자고 싶다, 이거. 이렇게 체리 모양이 그려져 있는 앙고라 니트 크롭탑이에요. 앙고라가 이렇게 뽕실뽕실하게 튀어나와 있어서 너무 귀엽고 컬러감도 너무 귀엽고. 아, 제가 여기서 이거를 프리오더 기간에 구입을 했네요. 상품을 대량 생산 입고하기 전에 제작 기간에 대한 세일 가격으로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할 때 제가 구입을 해서 그래서 배송이 엄청 늦게 왔나 봐요. 그렇구만.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굉장히 큐티하고 하이틴 느낌이 뿜뿜 나는 그런 티셔츠예요. 촉감이 너무 부드러워서 입었을 때 기분이가 매우 좋고요. 그리고 이게 앙고라 소재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입기에는 좀 더울 것 같고 봄이랑 가을 그리고 겨울까지도 워머 같은 걸 같이 차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컬러도 너무 마음에 들고 레트로하면서 Y2K 감성이 묻어나서 너무 마음에 드네요. 청바지 이렇게 입으니까 괜찮은데요? 14,400원? 기다린 보람이 있네. 자, 그 다음 아, 이게 뭔가 했는데 이거는 제가 구입을 한 게 아니라 브랜드에서 선물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에 같이 딸려 있었네.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여기에 살짝 이렇게 스며들어 있었네. 이것도 한번 같이 열어볼까요? 오, 예쁜데? 컬러를 선택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레이 컬러를 골랐는데 이 그레이가 밝게 해가지고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골랐고 여기에 월계수의 자수가 들어가 있고 앞에 포켓이 들어가 있고 뒤에도 보시면 이렇게 월계수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는 살짝 골드 컬러로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 어반 드레스 이렇게 자수로 싹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건 어반 드레스에서 보내주신 후드티인데 가격이 얼마지? 제가 이거를 홈페이지에 어딘지 잘 못 찾아가지고 한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사이 할 것 같아요. 이게 긴 버전도 있고 크롭한 버전도 있는데 저는 이제 크롭한 버전으로 한번 골라봤고요. 안에는 이렇게 두툼한 기모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 후드가 굉장히 넉넉해가지고 이런 점도 마음에 들고 크롭한 기장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개봉을 했던 그 셔츠랑 같이 레이어드를 하거나 그래도 되게 예쁠 것 같고 특히나 이거는 원피스 위에다가 입어도 기장이 크롭해가지고 예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크롭한 기장감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거 색감도 되게 마음에 들고 굉장히 예쁜데요? 이게 가오리 핏이고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반드레스. 이상하네? 유행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리가 짧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세트에 13,800원? 가장 많이 기대했던